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주 69시간 대통령은 이 소리하고 총리는 이 소리하고 딴 소리하고 이 사기 치는 거예요, 뭐예요? 뭐 얼르고 달래고 뺨 때리고 얼르고 달래고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걸 봐야죠. 네, 네. 어? 아주 뻔한 수를 네. 네,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한덕수 총리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대놓고 어길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는 양반은 아닌 것 같고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는 뭔가 자기들끼리 이제 작전이겠죠. 작전이지. 네. 그다음에 마치 그다음에 언론에서 오전 언론에서 어제 저녁 뉴스까지 난리가 났었어요. 대통령께서 네. 감복하셔서 네. 우리 청년들이 고생하니까 감복해서 네. 유연화를 지시했다. 그렇죠. 네. 어? 또 뭐 따르는 그런 뭐 부류라던가 청년층에서는 아 역시 대통령이 우리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액션을 뭐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김병상 기자 뉴스 맛점 몰래서 들고 내온 내용은 네 그 대통령 비서실 고위 네. 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무려 48억 3천만 원. 와. 48억 3천만 48억. 원. 이게 그 국민들 평균 수입의 무려 10.5배나 되는 10배가 넘어요? 네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장차관급보다 훨씬 많은 그래요. 예, 그러한 재산을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위 아주 뭐라고 그러죠? 그 핵심 뭐 우리나라 0.1%라고 해야 되나요? 예. 권력 핵심. 그런 사람들만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면접 볼 때. 네. 너 재산 얼마야? 그죠. 나 3억입니다. 아, 나 안 돼. 탈락. 그게 이제 아마 기준이 아니었을까. 네. 네. 아, 그래서 1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예, 그래서, 경실련에서 이제 이거를 14일 어저께 발표를 예, 기자회견을 했죠. 네. 예. 경실련이 관보에 공개된 네.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37명의 네. 재산 신고를 네.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직자 한 명 평균 재산이 네. 48억 3천만 원, 국민의 예, 10배 예,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들은 평균 재산이 장차관 평균 재산 32억 6천만 원보다 훨씬 많다. 장차관도 많은 건데. 네. 32억이면. 이렇게 지금 이야.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네. 이 중에 네. 이원모. 이원모. 이 사람 그 네,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 비서관이라고 해요. 우리 저 전에 나토 네. 갔을 때 김건희가 수행했던 네, 예, 그, 예, 그 여자. 여자분, 대통령 그 1호, 1호, 공군 1호기를 탔던 그 민간인. 민간인.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여성분이 이원모 씨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사진 보여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원모 대통령 비서실 인사 비서관이 네. 신고한 재산이 무려 445억 원. 이란 재산을 예. 신고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거 뭐 진짜 네. 445억 뭐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예,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재산을 이 인사 비서가 김병상 기자는 그 445억 한번 본 적 있어요? 아 평생에 한번 좀 평생 뭐...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숫자로만 내가 네.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예, 자, 근데 이제 어떻게 445억을 모을 수 있지 재산이? 그러게 신기하다. 근데 이 445억 중에 이원모 씨의 그 배우자, 네, 배우자. 공군 1호기에 탔던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이 네. 아, 32억 8천만 원 상당이 됩니다. 아, 부인이요? 예, 부인이 소유한 재산만. 네. 이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내역을 봅시다, 이 사람. 예, 무슨 뭐, 뭐 강남구 도구땅에 오피스텔, 오피스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10억 상당의 배우자의 소유권 어쩌고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예. 그, 배우자 명의로 된 상가만 무려 64채. 상가만? 예, 상가만 64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상가만. 네, 엄청난 재산을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대통령 비서실에 네. 왜 들어와? 그냥 재밌게 살지. 그러게 말입니다. 야. 그래서 아마 김건희 여사의 눈에 들어서 아. 네, 민간인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1호기에 타고
그래서 뭐 수행도 하고 현지에서 김건희 저거였지. 네, 아. 현지에서 전혀 뭐 이 계획되지 않은 뭐 행동을 하게 되고 뭐 그 모든 게 아니 도대체 어떤 민간인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돈이 뭐, 많고 그렇죠. 뭐 445억 정도 있으면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은 비례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도 갖고 돈도 갖고. 돈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네. 요즘에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전화하면 뭐 난리가 날 거예요, 네, 그냥. 네, 네. 공군 이러고도 타고 정말 뭐 부럽습니다. 아, 또 이제 돈이 많으니까 김건희 눈에 들고. 네, 네. 아, 네, 이런 가운데 네. 또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뭐가 세 번째 네.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네. 네, 윤석열 방미를 앞두고 사퇴한 의전 비서관의 미스테리. 그리고 이분의 부인은 유명 배우죠. 박선영 씨. 많이 뵀던 분이에요. 어. 자주 봤던 그런 네. 분들이죠. 이분이 성함은 김일범이고요. 의전 비서관. 네, 아니요. 의전비서관 맞습니다. 네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고 지난주에 자진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내용은 뭐 네. 개인의 신상으로 인해서 뭐 사퇴한다라고 했지만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는 어떤 루머는 예. 아, 방미를 앞두고 뭐 실책을 해서 뭐, 소위 말하는 잘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누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방일과 방미, 특히 의전비서관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의 방미를 코앞에 두고서 그만뒀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만두면서 네. 그 남긴 명언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 뭐라 그랬대요? 대통령실 사람들한테 예. 아, 모두 건승하셔라. 잘해봐라. 잘해봐라, 뭐. 뭐, 나는 이제 나가니까, 예, 뭐, 너희들끼리 한번 잘해봐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왜 나갔을까요? 그래서, 궁금한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이 예. 사실상, 김일범 이분이요. 원래 네. 외교관 출신이고요. 외교관 출신이고. 네, MB 정부 때는 주요한 직책을 맡았다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SK그룹 부사장 출신이고요. 어이구. 예. 방미를 앞두고선 그만뒀다. 뭐, 그 무슨 미국과의 어떤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네. 착오가 있었다. 뭐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네. 방미 때면은 이제 뭐 일본 갔다 와서 방미 때쯤에 그만둘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왜 하필이면 일본 방일을 앞두고 며칠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의전 비서관이 네. 그만뒀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뭔가를 감지를 하고 도저히 나는 윤석열 정부와 같이 일본을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내가 그 친일과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짓에 참여할 수 없다. 뭐 이러한 걸 감지했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았을까? 우리 양심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본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근데 SK 출신이라면서요? 네, SK 출신. 미국도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지난 어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지금 반도체하고 배터리를 네. 미국 현지 공장에 다 지네들이 갖다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한국은 이제 중국한테 네네, 가지도 말고 네네. 대기업이 이해관계하고도 상당히 미국 가서 이제 그런 걸 또 갖다 바치고 네네. 올 거라고 그리고 또 이분이 원래 외교관 출신이었다가 MB 때로 발탁이 돼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가 예. 다시 또 SK로 갔다가 또 다시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지금 의전비서관을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굉장히 엘리트이신 분인데 네. 사실상 윤석열 정부 초반기에 뭐 전 의전비서관이 탁현빈 의전비서관이 방송에 네. 나와서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를 했나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의전비서관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왜 저거를 가만 놔두냐. 저렇게 뭐 김건희가 뭐 실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의전비서관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하고 부딪힌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그러한 많은 실책을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면서도 끝까지 참으면서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 왜 일본을 방문하는 걸 앞두고 그런 일을 벌였어요. 혹시나 김건희가 일본하고 미국 방문하는 거 반대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 제 생각이지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굉장히 일본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아하죠. 오므라이스 먹는다고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 2차는 오므라이스. 그 네. 오므라이스가 뭔지도 모르고. 네, 이렇게 참. 네. 네. 그런 와중에 그 이 의전 비서관이 도저히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로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사참배를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설마. 설마. 이미 설마라고 이야기하지만. 설마. 그 다음에 뭐 참배를 하면서 공부를 바치겠다. 뭐 아니면 뭐 일왕을 만나겠다. 뭐 아니 일왕보다는 일왕의 동생이 또 극우라고 하더라고요. 예. 일왕의 동생을 만나겠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네.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인데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는 김건희하고의 갈등이 아니냐 느낌 좀 들어요. 네, 그럴 수도 과거 있겠죠. 그 누구 청와대 부대변인했던 이재명 부대변인. 네네. 정말 동아일보 출신인데 잘못 뭐 얘기했다가 바로 아웃됐잖아요. 그냥 예. 네, 그러니까는, 김건희 관련. 그 전에는 이제 뭐 아마 이 의전 비서관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 때 김건희가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서 막 맞아요.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걸 참다가 아마 부닥치지 않았을 거예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나가. 네. 그래 나 그래 먹고 사는데 진짜 없으니까 나갈게. 네.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아마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추측 있는데 이거는 네네.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뭐 주인이 너무 갑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 가게에 어떤 영업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지배인급의 어떤 이 직원이 뭐 기밀을 들고 이제 도망가는 어떤 그런 그렇죠. 느낌일 수도 있죠. 아.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먼저 테러를 찾는다.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의전 비서관은 바로 밀착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밀착이란 말이에요. 네. 아, 정말 가슴 아픕니다. 네. 제발 그 일본에 가셔서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그 오므라이스가 네. 128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양식집에서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8년이라고 하면은 1895년인데 네. 이때가 을미사변이 있던 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 외교에서는 어떤 이 상대방 정상한테 뭐를 권하거나 뭐 음식을 권하거나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뭐 예전에 아베가 어느 나라 갔을 때 뭐 신발에다가 그럼요. 뭐 이렇게 줬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네. 그거가 어떤 오므라이스인지 알고 드시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오므라이스를 못 먹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일본까지 가시는데요. 존칭을 붙입시다. 네, 윤석열 네. 대통령께서 오므라이스를 한 열 그 도시락을 갖고자 할까. 네. 그래서 와서 또 용화대에서 네. 드시고 또 참. 하사품으로 또 비서관들 나눠주고 네. 그러시지 않을까. 어쨌든 이번 주말이 네. 지나고 나서 네. 어떠한 폭풍이 이제 우리나라에 불지 참 네. 기대가 된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한번 김이란 놈은 오므라이스가 네 목구멍에 들어가냐 이렇게 쓰셨네. 정확한 네. 아, 네. 하여튼 오므라이스 대통령이 갑자기 돼버렸습니다. 네. 희화하는 건데요 우리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상을 드립니다에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표현하는 이미지에 네. 제가 좀 힘을 줬습니다. 아 그래요? 이따 보시면 네. 예, 아시게 돼요. 시청자분들이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병성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